네. 자, 이제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오늘 날씨도 좀 춥고 그런데 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상 또 최고 코스피 지수가 좀 돌파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기분 좋은 하루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내가 가진 종목이 안 갔으면 좀 약간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그3% 방송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그 기운도 내시고 예, 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또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부터 좀그 얘기를 할 텐데요. 제 옆에 이제 DB금융투자의 그 김연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주식시장 좀 한번 그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늘도 사상 최고치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일선에서 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12월 달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좀 루즈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또 어떤 식으로 한번 좀장 보셨는지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41%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제 지표 그리고 연휴 매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매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관련된 이슈, 그리고 파월 의장과 문우신의 청문회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작용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빵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미국 시장을 우리 시장 역시 이어받았는데요. 우리 시장의 오늘 핵심은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었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5,153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세 종목을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던 이유가 있었죠. 네. 미국의 마이크론,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위 회사죠. 21년 1분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가 우리처럼 1월에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시작을 하는데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분기가 8, 9, 아니죠, 9, 10, 11이죠. 90. 네, 한 달. 예, 한달 빨리 이제 9, 10, 11월 달에 한 분기,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되고 그 실적 발표가 이제 12월 말에, 11월 말이죠. 네.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이제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했어요. 기존에 매출액 50억에서 54억 달러를 57억 달러로 이제 올렸고요. 주당 EPS도 0.67에서 0.73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그 내용 뭐다 아시겠지만 D램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내년에 대한 D램의 전망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중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근데 그 반도체 마이크론이 오늘 사실 네. 이제 시장은 저도 이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혀 이게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이게 그 마이크론이 이렇게 갑자기 가이던스를 올릴 거라고 네. 그 전부터는 전혀 몰랐던 건가요? 일단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 반도체가 영향을 줬던 거는 그 전날에 있었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개발 로드맵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제 내년 반도체 장비 이제 캐파가 올해보다 줄어들 거다. 아, 예, 저도 예, 봤습니다.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 발표 그리고 오늘 또 키움증권에서 또이 D램 관련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장비 주식들이 또 일제히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간에도 이제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런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특히 D램 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제 시장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심되는 그런 반도체 장비 주식들도 오늘 뭐 테스나 머니가 IPS 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또 중심이었고 또 하나의 중심은 전일 이제 22이 라가르트 총재의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12월 달 회의가 12월 11일 날 있거든요. 네. 네, 12월 10일 날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관련된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유로, 그러니까 달러 유로가 1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게 네. 이게 양적 완화 하기 전에는 원래 약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통화가. 네. 근데 이게 강한 게 아무리 봐도 그 백신 때문일까요? 이게 왜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로화가 네. 약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일단 유로화 강세, 그러니까 통화가 강세라는 그 의미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기축 통화국 간에 좀 이슈가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좀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강세를 유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 확대를 이제 더 원한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로화가 약해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큰 틀에서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 분위기가 네.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로보다 유로가 아무리 돈 풀어도 이제 미국만 하겠냐? 아,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많이 푸니까 네, 네, 미국만 아,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런 좀 가이던스가 아닌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91.392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어우 많이 내려. 네, 이제 90선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단을 아직 지지 네.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형국이라,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도 역시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신흥국이나 이런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투자를 해야 네. 이제 외국인들도 헤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 좀 자금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LG화학 같은 경우야 워낙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매수가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이 오늘 거의 외국인 매수의 전부였다. 근데 요새 좀 제가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외국인들 하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달러 약세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막 뭐 조선주도 사고 막 골고루 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되게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종목을 찍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면 전자, 네. 하이닉스, 뭐 LG화 이 세 종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위주로 사고, 또 관심 없는 종목 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네. 그러니까 화학주에서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석유화학도 요새 좋잖아요. 좋은데 네. 롯데케미칼 또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게 바뀐 건지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게 네. 좀 뭔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또 이 시각들이 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 이제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의 비중 축소 때문에 이제 2조 원 이상 판날로 제외하고 네. 11월 초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잖아요. 네. 근데 꾸준히 살 때 보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LG화학 같은 네. 몇 종목에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는 약간 패시브적인 성격의 예. 그런 외국인 매수가 따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관련된 펀드나 아니면 뭐 그런 액티브 자금이 좀 먼저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예, 예. 따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저는 예. 제 생각은 좀 그런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그 최근에 하우스들이 이제 내년에 대한 그런 코스피 전망을 하는데 네. 이제 좀 낮게 보는 데는 뭐 2700 중반을 네, 본 데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데는 당연히 뭐 3000 넘는 데도 있지만, 근데 거의 이제 2600 중반을 넘어가면서 만약에 그 가이던스의 그쵸, 상단이 그쵸. 만약에 예,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시각각 지금 시각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 하우스에서 낼 때는 분명히 10월 달에 이제 본 상황 속에서 냈을 텐데 그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이제 많은 그렇죠. 일이 있었고, 예, 네, 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굉장히 지금 네. 달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보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한 1분기까지 굉장히 좋다가 이제 2분기부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 문제라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돈을 굉장히 계속 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다가오면서 뭔가 그 통화 관련된 이슈가 좀 긴축으로 갈 수 있다. 네, 2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의견이 오늘 이제 네. 뭐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현재 기점에서는 지금은 일단 좋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1.58%나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 종목이 거의 8대 2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분위기상. 네. 네. 근데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865개인데 하락 종목이 546개예요. 오, 꽤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종목에 집중된 그런 상승이었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나 그리고 이제 뭐 LG화학, 그다음에 오늘 SK 뭐 이런 그 대형주 중에서 몇 개 종목들에 집중돼서 네. 이제 수익률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시총 1등부터 10등이 없는 분들은 네. 약간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런 네,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SK그룹이 수소 사업에 이제 본격 진출. 아, 저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침에 네. 기사를 보고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수소를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쨌든 오늘 좀 시장에는 그래도 좀 반영이 주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그 SK 지주회사 자회사에 이제 네. SK 그 ENS가 네. 있잖아요. 그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SK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이제 SK 수소 사업에 수소, 예. 네, 그 회사가 종종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KCGI 가처분 신청이 어제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이제 여행주나 이제 뭐 CGV 같은 이제 조금 백신 때문에 뭔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네. 섹터들은 오늘 또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굉장히 의아한 게 오늘도 제가 이제 고객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모두 투어를 이제 팔아야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보니까 이제 올해 코로나 오기 전 주가를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두 투어 차트를 보시면 그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최근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사실 좀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올라갔으니까요 주가가. 사실 코로나 전으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회사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 네. 근데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만으로 예. 지난 1월달에 고점을 넘어갔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 1월 달에 대비해서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제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건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이제 1월보다 높은 건 말이 안 돼. 그럼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저기 여기 이제 와서 시향할 때 참 좋은 여행을 한번 얘기한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 사람들이 진짜 여행 가고 싶어 네. 정말 지금 미치는구나 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주가에 또 이렇게 또 급하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살아남은 자는 오히려 이제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예, 있다라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그 실제로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여행업도 어떻게 보면 영세의 한대가 된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한번 이런 사건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주요 여행사들이 이제 더 이제 장악을 할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마이크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낸드 예. 부분에서 이제 그 경쟁사의 합병 이슈가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나쁠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예. 인텔을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부로 이제 예, 물론 아직 뭐 확실하게 다 한 건 네. 아니지만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경쟁자가 한 명 없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예. 사실 그 하이닉스가 어차피 그거를 인수를 해도 정상화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통합하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예. 그런 게 이제 뭐 여행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세한 게 좀 추려지면서 점유율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좀 재무 상황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도 그렇고 뭐 최근에 늦게 상장한 노랑풍선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 좋게 자금 확보를 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영국에서 드디어 이제 화이자의 네. 그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외에서 뭐 콜드체인 왜냐하면 화이자는 이제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는 그런 백신이라 네. 콜드체인이나 이제 드라이아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드디어 승인이 났고 이게 이제 미국도 이제 오늘 그 FDA 자문단 그 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승인이 난다라고 봤을 네. 때는 이제는 정말 정상화로 네. 좀 가는 시작이네. 네. 우리는 언제 맞죠? 네, 우리도 빨리 맞아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신풍제약도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 근데 왜 신풍제약은 또 뭐 있었나요? 저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뉴스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상이 이제 곧 끝난다. 아, 그냥 임상이. 네, 그냥 아. 그 이슈밖에 없었는데도 이제 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대웅제약이나 뭐 종근당이나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나 백신 회사들도 뭔가 이제 일상 마무리가 되거나 뭔가 이슈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이제 추가가 좀 네,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자료에서는 그 레버리지 ETF ETN 기본 예탁금 제도가 이미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네. 근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1월 4일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예탁금이 이제 1000만 원이 이상 있어야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ETN이나 ETF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식 현금 합쳐서죠. 합쳐서 네, 1000만 원 계좌에 네. 딱 있어야 네. 네. 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소액으로는 이제 이런 투자도 하기가 네, 그러겠네요. 쉽지 않다. 레버리지 하기도 이제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네, 1000만 원의 기준을 이제 좀 두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투기성 그런 이전에 한번 그 원유 가지고 한번 ETN이 크게 네, 올해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이제 변동성에 노출이 좀 된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그런 제도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늘 거래 대금은 코스피가 16.8조 원이었고요. 코스닥이 12.8조 원이었습니다. 합이 이제 약 29조 원 정도 이제 오늘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거래 대금은 거의 이제 30조 정도가 되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30조가 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더 많아야 이제 뭐 약간 테마나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런 뭐 신재생에너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거래소가 최근에는 계속 거래소 거래 대금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그런 뭐 신재생에너지나 뭐 그린 테마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형주로 한번 쏠리면 네. 강세장일 땐 제 경험상 네. 중소형주도 결국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제가 기억나는 게 2017년도에도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독야청청 날아다녔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안 가고. 예.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셀트리온 중심으로 그때 뭐 신라젠, 바이오가 이제 천하, 그러니까 바이오가 등극을 하면서 코스닥이 그때 900 넘었던 걸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 쪽으로도 이전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왜냐 지금 사실 지금 시기가 이제 그 대주주 요건 10억 네. 그 종목당 맞습니다. 10억 때문에 물론 3억으로 내려온 거는 우리가 이제 막았지만 10억은 기존에 10억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런 개별 종목성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슈에 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지금 코스피 기관이 2,481억 원, 코스닥에서 1,557억 원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거는 작년에는 이제 약간 11월부터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 뭐 배당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익 거래로 그 들어왔거든요. 예,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속 매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좀 뭐 패시브성 자금도 있긴 하지만 어느 종목으로 집중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아무래도 보통 이런 이제 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아 그런 수급이라고 봤을 때는 기관도 사지 않고 또 핸들링 할 수 있는 큰 개인들도 지금은 대주주 요건 때문에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한 중순 넘어가면 중순, 그러니까 12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네,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개별 종목성 그런 플레이들이 좀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연말에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연말 연초는 코스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코스피보다 월등하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김영용 과장님 말씀처럼 좀 코스닥에도 훈풍이 좀 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다 되셨나요? 예. 네. 자, 오늘도 좀 깔끔하게 그래도 또 시황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